안녕 브리니들 부릅니다. 네,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바로 미럼 컨텐츠 시리즈. 오늘은 바로 블루랍스터입니다. 짜잔. 이야, 자 여러분들, 이거는 자, 물감을 칠하거나 보정을 한 게 아니라 진짜 이 색깔입니다. 자,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가 집에서 이제 가재 종류를 굉장히 많이 키우는데 아쉽게도 이 친구가 폐사를 했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저한테 지원을 해줬는데요. 굉장히 이뻐요. 자, 집게부터 더듬이. 와, 이게 뭐야? 머리방패 쪽, 머리방패 수염까지. 와, 진짜 다 푸르른 이 랍스터를 오늘 미럼에게 맛있게 먹으라고 줄 예정인데 어디 부분까지 다 먹을지, 골격이 잘 남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미럼 같은 경우에는 한 만 마리 정도 준비를 했어요. 자, 이번에는 밀기울이 좀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우선은 한번 랍스터를 넣어보고 오늘도 어김없이 퇴근을 했다가 복귀를 한번 하겠습니다. 자, 랍스터 친구. 자, 랍스터 친구 바로 투입하겠습니다. 자, 이 상태로 몇 분만 한번 더 지켜보죠. 이거 같은 경우에 너무 신선하기 때문에 와, 그냥 내가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은 느낌. 역시나 미럼이 또 바로 달려드는 모습, 또 관절 같은데 이런 데부터 놀겠죠. 근데 몸이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제 생각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, 한 반나절 하면은 많이 못 먹을 것 같은 약간 그런 예감이 살짝 들긴 하지만, 그래도 우선은 미럼이 굉장히 달려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다시 출근했습니다. 자, 대략적으로 한 10시간 정도 흐른 것 같아요. 자,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. 와, 그대로 있네. 오, 뭐야. 아, 눈이 튀어나온 거구나. 자, 우선은 자, 한번 들춰볼게요. 오, 뭐야. 와, 진짜 곰새 이거를 분해시켰어요. 와, 자 여러분들, 와, 자 미럼 색깔을 봐서 아시겠지만 이 친구, 이 가재 친구가 하나도 보정 없이, 와 근데 지금 안에 미럼 다 들어가 있어. 와, 곳에 다 먹은 거야. 헐. 따라라따따따, 제일 맛있는 부분. 와,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? 미름의 엄청난 식성. 와, 이게 진짜 내장같이 미름이 다 들어가 있네. 자, 결국 다 먹은 거죠? 한번 다 털어내 보겠습니다. 다 털어내 볼게요. 자, 여기 보시면 여기 안에 미름들이 들어가 있어요. 오! 오, 근데 살도 있어 아직. 와, 아직 살이 남아있는구나. 아, 그래서 애들이 엄청 들어가 있었네. 그래도 뭐 거의 다 먹었으니까 뺄게요. 살은 살짝 분해시켜줘야겠다. 오, 오 게살. 오, 게살, 게살. 자, 다음으로는 몸통인데, 몸통에도 역시나. 야야야야, 와, 우수수 떨어지는 거 보여요? 진짜 구석구석 엄청 잘 먹네요. 근데 역시나 제가 예상한 대로 딱딱한 껍데기는 먹지 못했고, 역시나 이 집게 여기도 굉장히 많은 살들이 있을 텐데, 여기는 제가 손으로 제가 엄청 세게 눌러도 안 깨져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 못 먹은 것 같은데, 어쨌든 야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었어요. 아까 눈 하나가 있었는데 빠진 것 같고, 지금 여기 눈 하나 또 있죠?
이것도 안 먹었네. 이것도 딱딱한가 봐. 어, 딱딱하네. 아니네. 말랑말랑하네. 자, 여러분들 이번 계기로 이렇게 랍스터 껍질을 얻게 되었는데 꼬리는 좀 너무 많이 훼손이 돼서 좀 아쉽습니다. 다리도 좀 멀쩡했으면 표본을 할 텐데 다음에는 어떤 거 먹일지 우리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고요.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은 센스 아시죠?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. 안녕. 아따, 꼬리가 조금 아쉽네. 오, 약간 멘티스 슈림프 같은데?